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신재생 서비스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설비 용량에 따라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정기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원활한 발전을 통해서 전력 생산량이 많을수록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발전이 중단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발전 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정기 점검과 더불어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태양의 빛을 흡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폴리실리콘과 규소 등을 원료로 하는 반도체 소재의 광전지로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기기입니다. 만약 태양광 패널의 유리 표면에 먼지나 낙엽, 새의 분비물 등 이물질이 들러붙게 되면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자칫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사 등 미세먼지와 각종 이물질이 태양광 패널의 유리 표면에 쌓이게 되면 심할 경우 10% 이상 발전 효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토지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사업주가 직접 고압 분사기나 부드러운 천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형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출항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태양광 패널 전문 청소 업체를 통해서 세척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시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후 관리 시 태양광 패널의 정기적인 청소입니다. 태양광 패널 표면에 들러붙은 이물질만 깨끗이 제거해도 떨어졌던 발전 효율이 크게 개선이 되는 만큼 태양광 패널의 청결한 관리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 증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청소 이외에도 물리적인 원인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표면에 금이 가거나 각 연결부 케이블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전문 기술자에게 AS 요청을 하여 발전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은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휴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다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 및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연금식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 투자자들의 노후 대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끊임없는 불황 속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햇빛 연금의 1등 수혜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자체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 관련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고급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체 사업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만큼 많은 예비 사업주분들께서 편안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은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 서비스로 문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